엔진과 관련해서 연구를 했잖아요.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울시청에서 연구사 장학사님들이 송선생님의 그 콘텐츠를 학부모님들에게 공개해달라. 그래서 여기 요 주소로 가시면 3년 전에 학습부인 학부모들 대상으로 제가 영상을 제작한 3차 시분이 있어요. 특히 이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하기로 한 아이들. 여기 보시면 1차 시.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이유. 예, 또 뵙니다. 2차 시. 자녀의 강점 찾기. 분명히도 무슨 재주 있다? 구르는 재주 있다. 그 구르는 재주 찾아가지고 구르는 직업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. 2차 시, 그리고 3차 시. 애들 칭찬하고 싶은데 칭찬할 게 없죠? 맨날 싸우죠? 싸우지 않는 방법. 3차 시 부분을 제가 해봤어요.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 영상 주소를 학부모님께 한차 시분씩해서 보내드려도 되고, 공부 안 하는 아이와 부모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24일, 요즘에 제가 두문불출 하는 이유는 24일에 2차 서울시청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한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칠판을 준비를 해놨고, 24일 근데 영상을 제작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, 어쨌든 요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.